안 된다고. 안 된다고. 집에 있어, 어장. 안 된다고. 집에 있으라고. 며칠 집에 더 있어. 알았지? 안 된다고. 안 된다. 칠, 하루만 더 쉬어. 지금부터 내일부터 산에 같이 가자. 오빠 돈 많이 벌어올게, 칠. 집 잘 지키고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요. 오늘은 살짝 좀 지대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쌀이버섯, 밤버섯 채취하기, 보고 오기가 아니라 채취하기. 지금 가는 포인트는 제가 매년 좀 제일 빨리 나와서 좀 채취를 빨리 하는 곳인데, 뭐 여튼 뭐, 아이고, 아이고. 조금 전에 부부로 보이는 어르신 두 분을 만났는데, 내려가시면서 할머니가 혼잣말로 하시는 얘기가, 아니 날도 더운데 젊은 사람이 왜 밥상을 갖고 다녀? 그러시면서 안타깝다는 듯이. 아니 젊은 사람이 날도 더운데 왜 밥상을 메고 다녀? 아니 쯔쯔쯔는 뭐냐고. 쯔쯔 안타깝다는 듯이. 아 진짜. 이쪽에, 아이고 힘들어라. 이쪽에 서귀버섯이 비 맞아가지고 이렇게 잘 채취가 되니 조금만 따서 집에 가서 살짝 데쳐서 기름장에 찍어 먹으면 맛이 좋다. 또 얘네들은 눈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아, 특효라고 합니다. 서귀버섯. 먹을 만치만 채취해서 내려가기. 어 좋다, 사이즈. 사이즈 좋아. 어우, 이렇게, 이런 것들. 아, 땀에 힘들어라. 이제 여기부터 포인트 시작. 아이고, 아이고, 더워라. 야, 오늘 날씨 아주 그냥, 오, 여기다. 요렇게, 보라쌀이, 참쌀이 또 이렇게, 사이즈 이만하게, 요건 좀 더 크다고 내비두고, 여기 쪽에 채취할 만한, 요렇게, 요렇게, 좀 더 크다고 내볼까? 요렇게, 참쌀이, 요렇게. 아, 올라가 볼까? 더 커. 뭐야? 뭐야? 야, 산 속에 있는데도 지금 날씨가 얼마나 뜨겁냐면 머리가 정수리 부분이 아주 그냥 뜨끈뜨끈한 것이. 아, 날씨 대단하네. 대단해. 오늘의 메인 포인트 도착을 했는데, 야,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바글바글 하지 않다는. 요렇게. 야, 희한하네. 희한해. 요렇게 채취해 가도 될 만한, 뭐 이 정도면 뭐. 아, 근데
근데 와 이렇게 없단 말이야? 야 뭐야? 아이고 다리야. 아 누가 따갔나? 따갔나? 아, 씨. 어우 날파리. 어우 날파리. 어우. 야, 씨. 어우 날파리. 야, 없어 없어 힘들어. 엄소부터. 이쪽 포인트가 조금 빨리 나오기로 유명한 포인트인데, 뭐 밤번호도 안 보이고. 와, 희한하네. 희한해. 아니, 그나저나. 또 친한테 가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해야 되나, 또. 또 나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맛있는 거 해주겠지. 이러고 있을 텐데. 아, 또 오늘도 또 7돈 7돈으로다가 삼겹살 좀 사 먹어야 되나? 아, 나 진짜 큰일났네 진짜. 아, 씨. 아, 없어 없어. 아.